다음 한번 바꿔줍니다. 4번, 4번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좀 중요한 게 많죠. 실험에 관한 내용이고요. 실험에 관한 내용이. 태훈 오늘 조금 피곤한데 잘 정신 한번 차려보시고 가볼게. About 80 students. 자, 실험에서 About 80 students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an experiment and were told they would be given some money after a series of tests. 자, 테스트가 여러분 한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1년의 테스트야. 대략 80명이에요. 대략 80명이 were invited, 초청되었죠. 초청되었죠. 자, 뭐 하라고요? participate in 하라고요. 어디 어디에 take part in 하라고요. 혹은 join 하라고요. 그쵸? 참여하라고요. take part in 하고. 자, an experiment, 실험에 참여하라고요. 그리고 were told, 그 사람들은 들었죠. 그쵸?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좀 지나치게 문법화된 거라서 작년에 저도 시험지를 보잖아. 이 학교에서. 왜냐면 모아야 되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한번 볼게. 이거 좀 없다고 생각해봐. 고민되겠죠? 영기나, 고민되겠지? 그치? 왜냐면 앞에 실험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 명사 위치로 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관계사 문제로 나왔을 때 사람 사물을 나타내는 거라고 앞에 있는 명사만 따라간다가 아니라 이 선행사, 사람 사물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앞에 있는 80명이 계속 선행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니까 were, who로 하는 게 맞죠. 그리고 who, were, told. 자, be told 하게 되면은 be told 하게 되면 말하다예요, 듣다예요. 이거 듣다입니다. 듣다. 알았어요? 들었어요. 이런 학교도 있었다. and 자리에 which 쓸래, who 쓸래 나오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렇죠? and told.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가면은 자, experiment, which, who 중에 골라라 한다면 그 다음에 동사가 뭐 나왔냐면 were가 나왔어요. 아, 여러분 아마 그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야. were told 나왔죠? 아, 그럼 당연히 여러분 앞에 있는 experiment 단수니까 were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뭘로 가야 돼? who로 가겠죠. 그걸 방지하기위해서 experiment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헷갈리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왜냐면 그 다음 뭐냐면 1년의 테스트라고 했으니까 1년의 실험들을 했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볼 땐 교과서가 매일인 학교다 보니까 별걸 진짜 와 열심히 재창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서랍이 어느 정도는 좀 고마운 게 있죠. 이 정도의 변신은 안 시키잖아. 교과서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치? 자, 가보겠습니다.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야, 니들 또 나와. be given, 받을 거라고요. be told, be given, 뭐 some money, 돈을 받을 거라고요. after a series of tests, 1년의 테스트 후에. 알았지? 자, 계속 듣다, 받는다, 그리고 초청받았다. 요 삼각편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았지? 계속 수동태가 나오죠. 자, a researcher. 자, 어떤 연구자가 was hired, do 됐어요. and made the students dislike him by being rude to them. 별표, 시, 형광펜 치고 들어가십시다. 자, 여기 나온 과학자 역시도요. 연구원, 즉 과학자인 이 연구원도요. researcher도요. 역시 hired, do 됐어요. employed, do 된 거죠. 그렇죠? employed, do 됐어. hired, 고용한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make the student, 잘 보세요. make, 사역동사 나왔죠? 목적으로 하여금 목적격 보호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자리에
우리가 원형과 PP 등은 쓸 수 있지만 투부정사 형태를 쓰라고 했어? 말라고 했어? 말라고 했죠. 그렇죠? 자,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 To dislike가 안 되는 거야. Dislike him. 싫어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싫어하게 해보란 얘기야. 자, 싫어하게 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만들겠다? 친구로 만드는 거다? 적으로 만드는 거다?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건요. 적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해버렸어? By being rude to them. 그 학생들에게 rude 하는 거예요. 자, polite와 같은 뜻으로 하게 하고 싶어요. 뭘 붙이면 돼? impolite 하면 되는 거야. impolite 하는 거야. 이게 rude 하는 거야. 자, respectful과 같은 말을 하고 싶어. 뭘 쓰면 돼? 아, 쇼미에서 많이 나오잖아. 뭐 한다고 그래? 네가 나를 뭐 했어? 이러면서요. 어? 뭐 하는 거야? 네 욕하는 거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한다고 그래? 그 무슨 배틀해? 그 디스 배틀이잖아. 그 디스 배틀이, 디스가 뭐예요? 줄임말이니? 어? 디스? 어, disrespect. 괜히 10점 드릴게. 잘했어. disrespect에서 나온 거야. 아니, 애들이 디스가 욕하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디스가 욕하다로 알고 있어, 이렇게. 이게 이건 없는 말이야, 원래. disrespect야. 알았어? disrespectful에서 나온 거야. 무례한이란 거야. 누가 더 무례하게 구는지 해보는 거야, 그거. 아, 나는 그 쇼미에서 그 디스 배틀 하지 말고 좀 칭찬 배틀 이런 것도 좋겠어요. 좀 교육상 좋게. 서로 막 칭찬해 주는 거야. 그럼 괜찮지 않아요? 되게 아름다울 것 같은데. 물론 시청률은 떨어지겠지. 그치? 아, 너무 그거 왜냐면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아쉬운 게 어느 순간부터 되게 비아냥거리는 문화, 냉소 문화. 그러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특히 어린 층에서. 이제는 그거 잘 쓰지 않습니다만 좀만 뭐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 다 충이잖아, 충. 그냥 다 충이에요, 충. 요즘 그 충도 잘 안 쓰죠. 충 써요? 엄마가 좀 실수하면 맘충. 아, 진짜 너 뭐 돼 있더라? 아, 노인을 비하하는 거 뜰딱충? 난 그 정말 못 알아들어서 왜 뜰딱이라는지 몰랐어요. 찾아봤잖아, 내가.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더라고요. 틀리가 딱딱거린다. 뭐 쿵쾅충도 있더만요? 쿵쾅충? 아, 쾅쾅인가 쿵쾅인가? 이건 어디 어이야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드는 거니 다? 아, 정말 너무 비하가 심해. 교육상 너무 안 좋아. 좀 그러지 말자. 어? 칭찬하면 살자. 알았지? 칭찬 배틀.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좀 공격적으로 할 때 그런 컨텐츠를 그거 한번 해보시죠. 칭찬 배틀 릴레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튜브를 좀 더 공격적으로 좀 해라. 이게 새로운 어떤 그거다라고 해서 할 게 뭐가 있냐. 그냥 동영상 올리고 그냥 여러분 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 하지 말고 뭐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뭐 약간의 뭐라고 하더라? 그 드라마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해보래 나한테. 내가 지금 이거 말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말하면 다 알아 여러분 누군지. 그 유튜버가 누군지 알 거야. 근데 나한테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해서 말을 못 하겠어 솔직히. 초등학생들 되게 많이 보는 유튜브거든. 저한테 저거 보더니만 아니 원장님 그래서 이렇게 올리세요. 꽁트 찍어보시고 학원 드라마 재밌을 것 같다고. 근데 얘는 좀 오해하는 게 있어. 내가 본업이 강사잖아요. 연출자가 아니잖아. 학원 드라마를 내가 왜. 그러니까 얘는 내가 유튜브에 더 공격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일단 브이로그부터 시작해보래. 아니 내가 보여줄 게 뭐가 있지? 이런 거를 막 해보라 이건데 재밌나 이게? 화면을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을 돌려서 하는 건 어때? 2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면을 쪼개서 가리키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동시에 나오게끔 해서.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나한테. 그런 거 한 사람 없다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강의가 얼마나 재밌는 재미없는지를 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게끔 하는 거. 지금 눈 봐서는 했다가는 폭망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볼게요. 뭐야 이거. 쓰러져가는 엄마의 몸. 영양실조에 걸렸다면 12살. 뭐야 이거.
12살 6년. 연하에게 식사 지원할 사람 없죠? 네. 가볼게요. 어디야 어디야? 오, 지울게 이제. 무례하게 함으로써 부터 시작합니다. 무례하게 함으로써 싫어하게 만들라 말이 되는 거겠죠. 적을 만들라 이거예요. 적을 만들어. The student took the test. 시험 치렀어요. And were all awarded the promised money. 자, 볼게요. took과 were가 역시 병렬로 여겼어요. Be awarded, 수여받습니다. 상을 수여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promised money예요. PP입니다. 약속된 돈을 수여받습니다. 맞죠? 수여받아요. 자, 가볼게요. They were,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요. 돈 받는 건 좋죠. They were divided into. 자, 보세요. 원래는 divide A into B예요. A를 B로 쪼개다야. 원래는 이거야. 왜 안 나오지? 근데 그들이 be divided into가 된 거죠. 그 참가자들은요, 쪼개졌어요. 세 개의 그룹으로 쪼개진 겁니다. A, B, C 그룹으로 했어요. 1, 2, 3 그룹이에요. 그룹 1은요, 일단 be asked. 자, 청을 받습니다. 뭐라고? By the researcher. 그 연구원에 의해서 뭐 하라고요? To return 하라고요. 자, return. 돌려주는 거죠. Return some of the prize money. 자, 여기서 prize money는 위에 나오면 뭘 가리키는 거예요? Promise money가 되겠죠. 그쵸? Prize money, 상금을, 즉 약속된 돈 상금을 일부분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친구로 만들 때 중요한 게 있었어요. Do me 어떤 favor? Small favor죠. Small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전체가 아니라 뭐였어? 돈의 일부였죠. 그쵸? 계속 기억해. Small favor, small favor. Sum up the prize money인 거야. 어떤 학교에 일치불일치해서 뭐가 나왔냐면 상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거 맞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틀리다 했어요. 뭔지 알아? 상금 중 일부. 요 말을 빼먹었어. 일부가 나오나야 돼. 일부. 맞죠? 자, 가볼게. He explained that. 뭐라고 설명했어요? He had used his own money for the test. 자, 질문 하나 할게요. He 누구예요? His까지 누구예요? researcher야. 학생들이 아닌 겁니다. 요 동그라미 세 개 다 누굽니까 여러분? 앞에 나왔던 researcher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연구원이 설명하기를 나 있잖아 내 돈 썼어. own 누구누구의 자신의 그 사람 자신의 사비를 털었던 거야. for the test를 위해서 사비를 털었어. 그리고 study was in danger. 자, 여기서 말하는 study는 뭐가 되는 거죠? experiment죠. 여기서는 연구, 실험이 be in danger of 어떤 위험에 처하다. 어떤 위험에 처했어 여러분? running out of funds야. 여러분, run out of 하면 뭐뭇이 고갈되다야. 그렇지? 고갈되야. 없어진다는 얘기야. funds가, 즉 fund는 우리말로 뭐예요? 자금이죠. 기금과 자금입니다. 이 자금과 기금이 지금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어려움에 처했어. 즉, 이 행위는 뭐 하는 걸까, 이제요? 즉, do him a small favor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좋아요. 그룹 2. 이야기는 뭘까? 그룹 2 was asked. 또 역시 어떤 청을 받습니까? 요번에는 그룹 2는요, be asked 받는데, 아까는 researcher였죠. 지금 누구예요? 비서한테 청을 받습니다. To 뭐 해달라고요? To return some. 또 역시 sum up이야 여러분. Sum up the money. 즉 그 상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건 똑같아. To the institution. 우리말로 하면 기관이죠. 그리고 협회잖아요. 그 기관과 협회에게 돈을 좀만 주세요. 왜냐하면요, the budget. 우리말로 뭐죠 여러분? 하나 둘 셋. 예산입니다. 예산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was running low. Run low. 자, run low가 뭐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까 나왔던 뭐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갈되는 거죠. 그렇죠? 예산이 낮아진다. 즉 고갈되려고 해요. 자금줄이 잘릴 뻔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Run low 하려고 해요. 자, group 3는 was not asked. 잘 보세요. 이 세 번째 그룹만 not asked.
요청받지 않았죠. We turn any money. 그치? 돈 달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어요. 즉, 돈 달라는 얘기를 안 들었던 그룹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치? 1, 2, 3번. At the work. 그 이후에. Okay. All three groups were asked.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Be asked to야. 이 to가 이거거든요. 이 a secretary를 저 뒤로 보내보세요. 그럼 be asked to야. 다. 알았어요? 똑같은 걸 요청받다. Be asked to write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영사전법이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Write는 명사로 비율을 가리키는 거죠. 비율이죠. 그쵸? 동사로 뭐죠, 여러분? 등급을 정하다. 등급을 매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쵸? Rate 해보란 얘기야. How much they like the researcher. 요거는 암기. 얼마나 많이 그들이 주어 동사했는지, 얼마나 많이 연구자를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레이트를 해보도록 요청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researcher가 되는 거는 friend일까요? enemy일까요? 이건 enemy입니다. enemy. 그렇죠? researcher가 상징하는 건 enemy예요. friend가 아닙니다. 자, people in group 1. 좀 위로 올려도 됩니까? 좀 위로 올릴게요. People in group 1, 1번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Who, 그 사람들은 had done the researcher a personal favor. 자, 또 왔네. Do A에게 B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또 나왔어요. 그 연구원에게 개인적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베푼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함으로써? By returning some of the money. 그 돈 중 일부를 돌려줌으로써 개인적 호의를, 개인적 personal, 개인적 호의를 베푼 사람들. 동사 어디쯤 나올까요? 이 people이라는 동사 어디 나와요? people 잡는 동사 어디쯤 나와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나옵니다. 별 표시. 시험에 to rate로 많이 나와요. 시험에 rating, 왜 커마 찍고 rating, 분사 구문인 것처럼 나와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동사 매겼습니다. 등급을 매겼어요. The research. 자, 어떨까요? Heist. 별 표시. 지금은 망하고 없는 학원 이름이죠. Heist.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일 높게 매겼어요. 자, 등급을 제일 높게 매겼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뭘로 생각했다? 일종의 enemy와 friend야. friend로 생각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변했어. 속 괜찮아요? 좋아요. 가볼게.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d a bad impression of him during experiments, they had more positive feelings for him after returning his money. 별 표시 형광펜. 자, 이거 어디서 설명하면 despite은 뭐 아시겠지만 뭐랑 같아요? 오케이, 둘 다 뭡니까? 전치사에서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렇죠? 자, 같은 게 뭐가 있어요? 같은 게 뭐가 있어? 접속사로 바뀔 때, 그렇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까지 하면 접수사죠. 그렇죠? 그럼 주어 동사 나오겠죠. 어떤 문제 나올 것 같아? 잘 봐요. 이거 지워볼게. 의미상 변화가 별로 없거든? 저렇게 지웠어.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 거잖아. 그럼 디스파이 뭘 바꿔야 돼? 요 사총사로 바꾸는 거야. The fact 대신 사라져 있잖아. 민수야, 뭔지 알겠니? 다시 갈게. 민수야, despite, in spite o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야. 그러니까 the fact, 명사임에도 불구하고지.
that 이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지. 근데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the fact that을 지워버릴게. 주어 동사라는 거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야. 의미사가 별로 없어. 그래서 시험들에 the fact that을 지워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despise나 in spite of를 뭐로 바꿔야 돼? 접속사로 바꾸세요. 주어 동사를 취할 수 있게끔. 뭔지 알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아직까지 이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단학교를 많이 내요. 많이 냅니다.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Despite the fact that that 이하라는 사실에 불구하고 저는 이걸로 갈게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갈게요. that 이하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란 말이야. 어떤 사실 그들이 had a bad impression. had PP야 이거. 알았죠? had야. 잘못된 게 아니네 얘들아. had a bad impression.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 힘이 누구겠어 그러면요. 하나 둘 셋. researcher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during experiment 동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they had more positive feeling. 긍정적 feeling. 감정들을 그 연구원에 대해서 갖게 된다. 자, 중요한 건 이거겠죠. 뭐 한 다음에 이게 별표시 빈칸입니다. returning his money. 그의 돈을 돌려준 이후여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두로 나왔어. 그럼 알맞게 써봐. 그럼 뭐예요? doing him a small favor로 쓰는 게 바로 빈칸 추론의 답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의미상 같죠, 근데. 그렇죠? 의미상 같잖아요. returning his money를 doing him a small favor. 이렇게 가도 됩니다. 맞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positive잖아. 그럼 이거 bad은 뭘 쓸 수 있겠니? 뭘로? negative죠. negative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negative impression of him. 그러면 다시 봐봐. 네, 아니다. they had more positive feeling. 긍정적 감정을 얻게 됐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일종의 뭐로 생각한 거야? 친구로, 일종의 친구로 생각하게 된 거겠죠. 그쵸? 돈을 돌려준 다음에.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예, 그래도 나름 좀 빨리 달려가지고 4까지는 제가 끝냈어요. 금요일 날은 5와 더불어서 뭘 한다? 예, 문장 전체를 돌리고요. 수업 시간에는 문제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저 교재에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빨리 풀고요. 또 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와서 스파를 좀 미리 끝내고 딱 문제 가볍게 풀고 그냥 딱 종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못하겠죠. 문장 재배이 있다 보니까. 자, 금요일 스파 좀 정리해 봅시다. 금요일 스파 뭐가 있죠 그러면요? 1, 2, 3, 4, 5 본문의 핵심 문장 쓰기. 그리고 서너벌 복화 551에서 600번까지. 그렇죠? 교과서 본문 5번에 교과서 본문 5번에 어법, 빈칸, 동사. 됐습니까? 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질문 없죠? 자, 오늘 동영상 촬영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시 보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올릴 테니까 계속 복습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스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